다은아. 아빠 병원이야. 응급 환자가 와서. 뭐? 그래, 맞아. 다은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침에 눈 뜨면 아빠 옆에 있을 거야. 그래, 약속. 아빠도 사랑해요. 야, 우리 딸내미가 뭐라는 줄 알아? 또 다이색이냐? 7살에 다이색 아는 애는 다은이밖에 없을 거예요. 다은이 의사 시켜야겠는데요? 흉부외과 오라 그러세요.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, 흉부외과에서는. 맞습니다. 아무나 못해요. 솔직히 제정신에 흉부외과 오는 건 말이 안 되지. 맨날 응급에 잠도 못 자고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. 그런 흉부외과 수술만 들어오는 교수님은 어떻고요? 흉부외과는 마취하는 재미가 있지. 다른 방 가봐. 수술 끝날 때까지 졸려서 너무 힘들어. 여긴 잠시도 눈을 못 대잖아. 응? 그만큼 마취과가 못 버텨주면 할 수 없는 게 흉부외과 수술이에요. 왜들 이래? 비행기 너무 태우는 거 아니야? 이 교수님 없으면 마음 놓고 수술 못하는 거야 사실이죠? 최 교수님. 최 교수. 왔어? 이 수술 끝내고 바로 받으실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. 해야지. 아까 우리가 미안했어. 응급이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. 박 선생도 수고했어. 이 수술이 태산에서 자네의 마지막 수술이 될 거야. 교수님. 최 교수, 왜 이래? 응급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일을 벌인 거야? 이 사장님이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한 건가? 언제부터 태산에 응급 환자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? 이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부터.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박 선생님, 제가 마무리할게요. 교수님한테 가보세요. 그래, 박 선생. 어서 가봐. 최 교수님도 진심은 아닐 거예요.